간식 6개 갈게요. 젓가락으로 한번 당겨줘 먼저. 국실 4개요. 우리가 하는 게 한 100여 가지? 100여 가지요. 100여 가지. 그러니까 한 200가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코스 포함해서.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음식들 위주로 해가지고, 이제 그런 음식들 위주로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. 옛날에는 사실 그랬어요. 한 10몇 년 전만 해도 하루 전에 예약하세요, 3일 전에 예약해서 막 이렇게 했었었는데, 지금은 그냥 대중화 시키는 거죠. 오시면 그냥 금방 드실 수 있게. 그런 것들도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통 하루에 불도장이 50개 나가네요. 코스를 뭐 막론하고 어쨌든 간에. 많은 분들이 드셔가지고 이걸 많이 해주세요. 또 이것도 한번 봐봐. 네. 하나 더. 이렇게 해서 반듯하게 쭉 가주세요. 선생님 지금 하시는 거 뭐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? 아 이제 중식은 요리만 달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마 옆에 장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그 장식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약간 기술 전수 뭐 애제자한테 약간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 또 연습을 할 수 있게 두 개나 세 번째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바싹 집어넣으면서 오른손으로 여기 눌러줘. 빠져나가지 않도록. 아 예. 파슬이 사이로 시간에 이렇게 직원들 자기 개발하거나 그럴 때 재료도 쓰고 그러거든요. 그럴 때 이제 정말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. 뭐 아무래도 사장님이시니까 재료가 아까울 법도 하신데 자기 개발할 때 좀 뭔가 누군가 응원해 준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또 후배들이나 직원들도 진짜 자기 개발에 항상 관심 많으셔서 새로운 요리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 있으면은 해보라고 계속 해주시고 그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. 후춧가루 넣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돌려주세요. 근데 칩이 뼈처럼 계산하면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누가 만들든 간에 똑같은 상품이 나와야 되니까 이건 뒤에도 잘 된 거야. 코스도 괜찮고 맛도 나쁘진 않으니까. 자주 이렇게 품평을 하세요? 제대로 튀겼나 안 튀겼나 뭐 그런 것들 가까운 간도 한 번씩 보긴 하는데 이제 거의 이제 베테랑들이다 보니까 다 잘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가끔가다 한 번씩은 이제 체크를 해줘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여기다 잉어를 올려주든가, 잇을 올려주든가. 색깔도 잘 어울릴 것 같아. 이거 그냥 부유기로 하는 게 부유기로 하면 될 것 같아. 만약에. 어떠세요? 이렇게 형제분끼리 이렇게 요리를 하면 좋은 게 어떤 게 있어요? 좋은 거 많죠. 뭐, 형제는 어떻게 보면 행운일 수도 있죠. 자기가 부족한 거를 또 형님한테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저도 부족하지만 또 형한테 뭔가를 또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도움이 많이 되죠. 포장만 해놓고 누군가 와서 가져가도 되고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서 드시잖아. 사인 시대 되면은 그냥 너희들 개훈
하거나 그 전에 기억하면 뭐 가족 회의를 오래간만에 다 컸더라고. 24. 오전부는 선생님한테 어떤 존재예요? 뭐 친한 친구자 동료이자 또 그 이상의 것들이 좀 많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을 하죠. 어떠한 것들은 같이 상의를 하다 보면 한 사람이 도출시켜내는 생각보다는 두 사람이 같이 균형을 잡아갖고 만들어내는 생각들이 좀 더 효율적이라면 효율적이고 또 좀 더 지혜롭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그것 때문에 사실 두 형제가 우애가 좋은 것을 토대로 해갖고 여태까지 그래도 사회에서 중식에 약간 어느 정도의 존재감을 갖게 된 것 같아요. 희망을 갖자. 좀 아니 첫날이 또 이렇게 뭉클해야지 다음도 좋아. 아, 그걸 점프를 하기 위해서. 뭐 중식은 사실은 제 개인의 인생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. 청소년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절부터 여태까지 중식을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중식을 제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중국하고 한국하고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중국을 제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또 새로운 그런 시대 흐름에 맞는 그런 중국 음식도 한국에 도입시켜서 우리 한국 사람 입맛에 맞게 또 변형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라서 내 인생은 중식인데 어쨌든 간에 그 중식은 계속 이어져 갈 것 같습니다.